자기 판단을 굳게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자기, 곧 육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육체를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육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적당히 조절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육체는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는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육체와 세상 환경과 마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 맞서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 구원은 받았어도 자꾸 넘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족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열두 제자에게도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너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안심시키려는 듯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러냐? 그런데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군병들은 예수를 체포해갔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날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에게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괴로워하며 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따르면서 생업과 꿈까지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자들이었으니 주님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확신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고 진리가 가리워지니 그들은 곧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도 그런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힘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베드로는 일생 일대의 회개를 하고 돌이켰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고 깨어있으라. 은혜와 진리로 성장하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 나도 교만해서 내 생각을 확신했다가 넘어졌다.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다. 절대 겸손하고 절대 순종하라.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원수의 속임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배신한 가룟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육체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육체를, 세상 환경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담을 수 있고 진리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성락교회 주일 예배 진리를 부인하지 말라 김성현 감독님 설교 제작 성락 선교센터